그 당시에 뭐막 얘기들이 좀 있었죠. 제가 무슨 특혜를 받았다,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.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데, 그 당시 너무 뭐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뭐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, 그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연기한 건 아니었고요. 연기 신곡이나 그 당시 방송 라디오스타를 미뤘던 이유는,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팬덤이 두꺼운 가수가 아니고 대중들과 같은 거를 공유하고 싶은 뮤지션인데, 제가 내는 노래가 발라드는 아니잖아요. 주로 신나는 노래지. 그 당시에 대중분들은 아무도 신나시지도 않았고, 신날 준비도 안돼 있고, 신날 수는 없는데, 저 혼자 나와서 야, 우리 좀 신나게 놀자, 이거 좀 약간 바보 같더라고요. 좀 주책 같고. 그래서 나와 함께 신나해 주실 분도 없을 뿐더러, 그 당시에 저 또한 무민한 사람으로서 전혀 신나지 않았고, 신나는 노래를 발표를 하기에도, 함께 부르기에도 너무나 적절치 못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주요했었습니다. 그때 그 당시에는 말이 말이라는 상황이라서 특별한 해명 없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콘서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,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이겠죠. 작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인 게 정말 단한 개도 없고, 저도 신날 수 없었고, 또 신나해 주실 대중들도 그 당시에는 안 계신 걸로 판단이 되어서 미루게 되었고, 날짜를 특별히 오늘로 한 거는 뭐 의도된 바는 없었습니다만, 굳이 뭘 표현을 드리자면, 같이 신나해 주실 분들이 없어서 미뤘고, 오늘부터는 같이 신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전화가 되고요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직면에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뭐 지금 당장 굉장히 막 오늘 하루아침에 뭐 나아졌다 이런 상황은 아니겠으나, 이제부터는 그래도 툭툭 털고 다시 좀 각자의 이 일을 좀 파이팅 있게 하시면 어떨까? 저도 그러면 어떨까?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? 신나게 드리는 거 아닐까?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고,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.